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E.R.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자, 오늘 10월 3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무료 시향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크게 몇 가지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10월 말일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나올 수 있어요. 자, 윈도우 드레싱이 뭐냐면, 펀드나 운영하던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의 실적, 월말 실적이 오늘 마감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웬만하면 잘 안 빼요. 근데 그거는 뭐 확신할 수 없어요. 자, 월말, 분기말, 그 다음에 반기말, 연말 이럴 때 자신들의 성적표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패대기 안 친다. 그래서 그거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것과 함께 다우존스 어저께 1.77% 상승, 자, 나스닥 1.58% 상승, 반도체 뭡니까 4.16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은 마이너스 0.42. 자, 중국도 1% 상승했어요. 닥터케이 어저께 풀빵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날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해서 올라갔어요. 전이 그죠? 그죠? 뭐 거짓말 하나도 하는 거 없어요. 장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30% 정도 현금 보유, 아주 포트폴리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 초반에 한 60%까지 확대, 장 중반 이후로 풀빵 때렸는데 해필 미국이 올라갔네요. 그죠? 해필 미국이 제법 강하게 올랐어요. 자, 장 초반 어떻게 반응할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동시효과 한번 보면 현재 벌거스름 하네요. 그죠? 야간장에서도 우리나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플러스 0.42. 자, 외국인이 선물 자꾸 사고 있어요. 닥터K가 저점을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자꾸 이야기한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닥터K는 그냥 감으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거와 분석 이후에 감도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닥터K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 올라간다 하는 건 거의 다 올라갔어요. 틀렸습니까? 들었다. 1번. 추석 책과 함께 올라갈 것 같은데 들었다. 1번. 눌러 이해 이하. 들었을걸요.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근거를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외국인이 선물을 자꾸 매수를 해요. 3만 계약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죠? 바닥을 밑으로 박박 기리는데 하락을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데 3만 계약 산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두드려 팔려면 이것은 매도세를 확대를 시켜 나가야지 왜 매수세가 자꾸 들어오냐 말이죠. 그것은 여기 이전에 매도 포지션 잡아놨던 거 좀 환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닥 징후를 어느 정도 포착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것 같은데 하고 어저께 올라갔습니다. 어떤 미친 XX가 이렇게 장 빠지는데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럽니까? 그죠? 그것도 하루 전에, 그러니까 이날 그랬어. 이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랬어요. 이렇게 장 빠지는데 그 제정신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갔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분석에 의한, 철저한 분석에 의한 걸, 의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my friend 상혁. 자, 오늘 잘 갔다 오고요. 출장 가는가 보죠. 자, 그리고 중국에 지금 오늘 아마 전일 오른 게 그 영향이 있을 거예요. 뭐가 오른 게? 아까 그거 봤지 않습니까? 반도체 지수 4% 급등을 했어요. 뭔가 하면 중국을 태클을 좀 걸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중국의 반도체 수입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수입, 중국이 반도체를 좀 더 확충하려고 2025년 정도까지 그것을 키우려고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자, 어떤 회사를 키우느냐, 푸젠 진화라는 반도체 회사를 중국이 키우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AI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드론 등등등 여러가지 모든 통신이나 이런 유무선 이런 부분에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점을 하거나 우위를 점하려고 하려면 반도체를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랬는데 중국에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을 대는 미국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업체들을 중국하고 거래 못하는 식으로 지금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뭐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직까지 그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전쟁. 자, 퀄컴이라는 회사 아시죠? 핸드폰 반도체, 통신 반도체 회사, 그죠? 퀄컴이 M&A 시도했는데 중국이 태클 걸었습니다. 네덜란드 NXP 반도체를 50조에 인수하려 했는데 중국이 태클 걸었어요. 그왜 그런가 하면요, 9개 시장 중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태클 걸어가지고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징이라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닥터케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총칼만 안 들었지 약육 강식은 아직도 그대로 이 세계 전 세계에 그대로 논리로 지배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힘없으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힘 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통일하려는데, 그죠? 그리고 뭐 하나 하려는데 미국이, 우리는 승인한 적 없다 이런 이야기 들은 거 있죠?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5.24 조치인가 이거 한번 고려해 보겠다 뭐, 그죠? 그런 식으로 답변 딱 했는데 중국이, 아니 미국이, 우리는 그런 거 허락한 적 없고 우리한테 허락 안 맡으면 안 돼? 딱 이래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남 탓할 것 없이 우리 한명한 명이 우리나라 정말 부강한 나라 될수 있도록 그런 망가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조치, 마이크론하고 아까 푸젠 진화하고 특허 소송 이런 거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조지겠다 이런 약간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올라갔습니다. 4%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대, 급부적으로 삼성전자 SDI에도 좋은 영향 있다, 이렇게 뉴스 본거 있어요. 자, 장 출발상 동시효과 한번 챙겨보죠. 자,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자, 위에 4개인데요. 자, GS 홈쇼핑 빼고 전부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자, NC소프트 추가 상승입니다. 지우 있냐? 지우야, 이런 거할줄 알아야 된다 그랬다, 분명히. 왜? 이게 높은 데서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고, 지우는. 대표 선수거든요. 대표 선수는 그 정도 할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오류 중에 뭔가, 물론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락하고 많이 빠진 거를 사는 걸 좋아한다고요. 포트폴리오 안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용으로 이거 사 이렇게 했지만 물론 올라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사고 이중 바닥 보는 거 보고 사고 올라간 사고 여기서 사고 해가지고 반등했어요. 그러면 저기 위에서 샀으면 지금 큰 손실 없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운용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지. 예를 들면 진짜로 초기에 물량을 실린다면 오히려 강한 종목들을 눌려줄 때 들어가는 게더 좋은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강한 종목으로 눌림목 줄 때, 여기도 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라 그랬고, 그죠? 여기 사라 그랬어. 이런 포트폴리오, 이게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포트폴리오 비중 많을 겁니다. 35% 이상일 겁니다. 양양 선수한테 30% 먼저 질러 딱 해놓고 더 추가시켰으니까 35 정도, 뭐 많게는 40 정도는 될수 있어요. 이거는 주력으로 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쪽으로 담았어요. 그리고 NC소프트, 그죠? GS 홈쇼핑은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지도 일단은 플러스 출발할 것처럼 보이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아 보이고요. 자, 장이 동시효과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핸드폰으로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0.06 상승 출발 예상이고요. 코스닥 0.55 상승 출발 예상입니다. 물론 뭐 동시효과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뭐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야, 좀 실망스러운데요. 미국이 그만큼 올랐는데 그냥 보합 가까워요, 코스피가. 야, 뭔 경우입니까? 그죠? 그래서 강세 예상되는 업종은, 자, IT 전기전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후광을 좀 입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고요. 자, 자동차 좀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전일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석유화학은 강세 출발 예상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만 해요. 코스닥은 비교적 시총 상위 다 플러스 출발 예상입니다. 바이오주 출발 괜찮을 것 같고요. 배터리 2차 전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남북경협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호텔신라, 신세계 등등등 여행 관련주들 뭐 출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좀 실망스러워요. 그죠? 자, 오늘 나중에 장 시작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조건 저점 확인, 무조건 저점 지켜야 돼요. 저점 깨기 시작하고 하면 안 돼요. 여기를 안 깨야 됩니다. 2008. 종가를 안 깨고 그죠? 위로 강하게 돌파 2030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 논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 잡아 나가겠지만 당장 5일선 넘어야 된다. 5일선인 2030 정도 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자꾸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턴 했어요. 그리고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무슨 내용이라고요? 첫 번째 양봉 떴으면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홀딩 할수 있어요. 오늘 상황에서 강하게 올라가면 지속 홀딩 가능하고요. 중간에 삐리삐리 하거나 중국이 또 초치고 하면 적당히 끊으면서 갈 겁니다.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끊으면서 가십시오. 지금은 배트를 짧게 잡아야 돼요. 자, 추세가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락 이후에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욕심 많이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안 하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추세 무너지거나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추세 무너지거나 위에서 고점에서 막 밀리고 하면 알아서 대처 잘 하셔야 됩니다. 닥터K가 풀타임으로 방송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료로 방송하는데 그래도 하루 아침에 한 시간 잡아 같이 하고 장중이도 하고 장마치고도 하고 무료 방송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싫습니까? 좋아요 몇개 누른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좋아요 작고 작게 올라오고 하면 잘안 합니다. 진짜 100명이죠? 몇 명인가? 볼게 103명인데 저의 39개네. 별로 안 하고 싶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자꾸 실망하고 자꾸 힘 빠지면 안 해요. 정말입니다. 제 번호 다 제껴가면서 뭐 하러 합니까? 좋아하지도 않은 방송을, 그죠? 자, 지지장. 이게 왜다 날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팅합니다. 솔직히 구독자들도 그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수 있어요. 녹화 방송도 좋아요 좀 눌러 달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누른 사람 일부입니다. 그죠? 그거 다볼수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일부러 스토킹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하긴 뭐 같은 채팅방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냥 방송만 듣는 분들은 뭐좀 하겠습니까? 그죠? 자꾸 실망하면 저안 해요. 진짜입니다. 유료방에서 깨지가 오신 분들 많죠? 유료방에서 깨져가지고 박살나고 왔는데 닥터K한테 와가지고 부러서 난 사람 많을 겁니다. 전 자신감 있어요. 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많은 시간 동안. 그죠? 장 시작했습니다. 자, 장 시작했고요. 자, NC 소프트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잠깐 처져가지고 출발하고요. 자, GS 홈쇼핑 좀 처제가 출발합니다. 근데 이거 워낙 등락 심하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SK 이노베이션 보합권에서 빠졌다가 잽싸게 들어올리죠. 자, 셀트리온도 0.89 상승하는데 셀트리온 23만 잘 올라간지 여부, 밑에 여기 지지권들 잘 지키는지 여부, 그 다음에 23만 5천원, 24만원 전부 저항이에요. 그기 잘 넘어가는지 여부 그거 체크하십시오. 딴거 필요 없습니다. 월드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월드컵까지 버티려 했는데 올라갔습니까? 작살났어요. 월드컵까지 버티라며 작살났습니다. 여기서 31만원에서 21만원 30% 빠졌어요. 그래도 버티실랍니까? 끊고 좀 하시라니까. 끊고 31만원에서 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끊고 다시 타이밍 잡으면 돼요. 왜다 두드려 맞고 있습니까? 월드컵까지 꼭다 들고 있어야 돼요. 셀트리온 좋으면 관심 가졌다가 매도 타이밍 넣으면 팔고 매수 타이밍 넣으면 사고 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됐고요. 자, 포트폴리오 약간 약세에 출발했습니다. 자, 전기전자 강세, 그리고 자동차 약세, 그리고 통신주 그만 LGU 플러스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 그만 아, 장이 좀 그시기 하네요. 아이고, 참 미치겠네. 0.30 코스피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0.82 코스닥 상승 출발했어요. 자, 외국인이 선물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 잡고 있고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기관 외국인 매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별론데. 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장 초반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저점들은 사수해야 되고, 고점에서 얼마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컨트롤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뭔가. 미국하고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라들 거예요, 위로. 이야, 위로 막 달라들 거라고요. 그러면 한번 출렁출렁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 넣고 있습니다. 500억. 그 다음에 한 100억 규모로. 그죠? 코스피 코스닥 매도 넣고 있고요. 베이시스 마이, 빠졌어요. 0.30. 자, 그리고. 이거 환율 나중에 한번 지켜보고요. 1,140원 인근이네요. 1,140원 인근 환율 한번 봅시다. 핸드폰을. 핸드폰 보면 뭐 똑같이 나오네요. 일단 전체 업종 보면 자 IT 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제 그죠? 여기를 IT 전기전자를 데리고 가고 나머지 그냥 그만 합니다. 장 오늘 상승하는 데는 IT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쪽을 데리고 올라가고 나머지 그냥 그만 해요. 그리고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 유통 관련주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세의 특징을 좀 보니까, 자, 많이 빠졌던 애들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에 조금 치중돼 있고 그런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삼성전자 이야 대번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하이닉스 이야 자 지수를 좀 데리고 가려면 가장 간편한 게 얘들 데리고 가면 가장 간편해요. 나머지는 그냥 좀 조져놨어요. 아직도 그죠? 별로 영향가 없어요. 그죠? 약간 강보합 정도 아닙니까? 그죠? 약세로 또 돌았습니다.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미국 상승했으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빠짝빠짝 하면 약간 조졌다가 할 수도 있어요. 야, 장난하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난 안 해요. 닥터K는 선물 옵션 트레이더입니다. 수없이 깨져봤습니다. 미국 올라가는데 빠지잖아요. 여기다가 매수 때린다니까요. 아, 이거 눌림목이지. 매수 때리면 한번 출렁거렸다가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페이크들을 워낙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소스를 좀 씁니다만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생각들이 다 상방으로 쏠려 있잖아요. 무슨 말? 미국이 오르고 1.7 올랐어요. 그리고 뭐 반도체가 4.16 올랐습니다. 이야, 미국 강세. 뉴스 밤 아침부터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개인 투자자들 상방으로 쏠린다고요. 틀렸습니까? 그러면 바로 안 주고 그냥 좀 조졌다 가는 수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달님은 공부도 좀 하시고 하신 것 같으니까 열정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댓글 열심히 다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바로 밑에다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자, 그러나 여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크를 좀 쓰기 위해서 밑으로 처지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처져버리면 다시 올릴 때 상당히 부담감 된다고요. 이제 겨우 돌려냈는데 그렇게 되는지 여부만 좀잘 체크하시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포트폴리오 챙겨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NC소프트 많이 올랐고 약간 조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LG유 플러스 브루스 가다가 또 약간 밀리고 있고, 여기 저점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야, GS 홈쇼핑 아직까지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게 막 왔다 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들고 가봅시다. 일단 별 문제 없어요. SK 이노베이션도 뭐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여기 하단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하단들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고요. 여기 이런 데만 안 깨면 자, 별 문제 없다. 저기를 깨고 내려가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비중들 조절하십시오. 큰 전략을 다 말씀드렸어. 벌써 하면서부터 다 말씀드렸어. 자, 뭐? 셀트리온도 딴거 생각할 필요 없다. 여기 저점 깨는지 23만원 돌파하는지 여부. 위에 계속 있다 그랬어요. 23만 5천, 24만원. 여기에서 다이 저항대에서 어떻게 잘 돌파하는지 여부만 체크하셔라.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 잠깐만요. 달님, 남기시고, 알았다. 3번 눌러. 예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다. 응. 자, 삼성전자 들어가서 뭐 수익 났다는 분도 계신데, 그죠? 잘 하셨습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와, 여기 밑에서 끝내주기 잡았다 생각하시겠지만, 결코 그렇게 잘한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안 깨져야 됐거든요. 44,000원, 43,000원. 여기서 이제 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지수를 끌어당기려면 얘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권역처럼, 예상과 다르게 여기까지 60일까지 45,000건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돌려내면 들어가지 안 들어갈랍니다. 그죠? 딴 거에서 먹으면 돼요. 주식이 삼성전자뿐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이 셀트리온뿐 아니라고요. 이런 데 들어가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NC소프트 먹으면 돼요. 이런 데 들어가 먹으면 돼요. 왜 셀트리온만 고집하십니까? 그죠?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식이 셀트리온밖에 없냐고요. 이런 말 하니까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싫어하시던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셀트리온 경영진입니까? 경영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 던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할말 없어요. 주식이 2,000개 가까이 있는데 셀트리온밖에 주식이 없어요. 박살나는데 뭐가 좋다고 들고 있습니까? 이런데 무조건 매도 시그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무조건 매도 시그널이라고요. 여기서만 던졌어도 6만원 세이브했습니다. 6만원. 6만원이 뭐 얼마입니까? 그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억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31만원 여기 출렁출렁 하면서 여기 30만 깨질 때 던지라는 이야기만 잘 받아들였으면 거의 10만원 세이브했습니다. 10만원이면 30%예요. 자, 본인이 50억 갖고 있다. 30%면 얼마입니까? 15억 세이브 하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자, 싱크대나 이런 애들, 시박시박한 이야기 하는 애들 말을 참고로 하실 건지, 닥터K가 중심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잘 챙겨가고, 벌었던 거 토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또 빠지네요. 아이고, 참 미치겠다. 또 빠집니다. 안 좋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목숨줄 살려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 바닥으로 보여서 어저께 들어간 사람 있으면 짧게 들어갔으면 알아서 다 또 처리하셔야 돼. 그죠? 장 후반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안 좋은 모습 아닙니까? 5일선을 못 뛰어넘지 않습니까? 장대 양봉이면 강하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시장도 뭐 그만 하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우리 포트폴리오도 지금 그만 해요. 강세 아닙니다. 자, 이 밑으로 쳐지려고 지금 폼 잡고 있어요. 이러면 안 좋아요. 일단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갈 듯 말 듯 하고 있어. 그죠? 밑으로 한번 흔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기관 외국인 안 잡아줘. 이러면 못 가요. 기관 외국인이 다행히 페이크성으로 이렇게 딱 해주고 외국인이 2800개가 지금 매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 간다고? 야, 아니야 하면서 한번 딱 흔들어주고 딱 안 땡겨주면 못 갑니다. 선물 외국인 땡겨주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 야, 기관은 오늘 안 살 것 같아. 기관이 초장에 이렇게 패대기 치면 안 사요. 잘 기관의 행태는 그렇습니다. 초장부터 사면 쭉 사고요. 외국인은 모르겠어요. 매도 규모 그렇게 안 크니까 뭐 확 돌았을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콜옵션 10억 들어오고 있죠. 상방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그죠? 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좀 갔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시박시박 하고 있을 겁니다. 야, 미국 갔는데 우리 왜 안 올라가지? 하면서 적당히 끊어내면 손실이 안 큰데 안 끊어내고 콜옵션 20억, 30억, 50억 가면 자 밑으로 더 조진다. 닥터케이 주식 생초부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면 주식시장 안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아, 좀 신나게 좀 올라가주면 듣납니까? 야, 짜증나요 진짜. 장세가 좋은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좀 그래요. 그죠? 댓글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아 초 치지 말자. 중국이 초 안 쳐야 되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개념 없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초를 안 쳐야 돼요. 아, 짜증나네 진짜. 그죠? 자, 달님 그거 남기십시오. 빨리 그 뭡니까, 메일 남기십시오. 메일 옆에다가 한글도 적어야 돼요. 뭐뭐입니다 이렇게. 자, GS홈쇼핑 보십니까? 예, 골 때려요. 제가 알고 있어요. 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특징을 간파해야 된다니까. 갑자기 팍 빼고 갑자기 팍 들어올려요. 그러면 나중에 적당한 상황에서 적당히 합시다. 코스닥 안 하는 게 진짜 맞긴 맞아. 이? 잡주도 아닌데 호가도 별로고요. 닥터케이 코스닥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달님은 채팅방 초대할 거니까 메일 주소 옆에다 입니다 남기세요. 안 그러면 유튜브가 자꾸 자르는 경우 있습니다. 자, 별님 돌파하면 좋겠는데 별로예요. 희망적인 이야기 해드리면 좋겠지만 별로입니다. 뭐 셀트리온 아직까지 별로예요.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비리비리 하고 있으면 강하게 못 가요. 자, 받았습니다. 자, 받았고 좀 이따 야. NC소프트 야 많이 빠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긴장해야 됩니다. NC소프트 뭐 거 잘못하면 토해요. 긴장합시다 일단. 야, GS홈쇼핑 이건 뭐야 이거. 완전 잡주도 아니고 금방 플러스 0.8이었다 금방 1.3이. 이게 호가가 별로여서 그래요. 호가가 촘촘하게 안 있더라고요. 적당히 빠져나오고 나면 안 할랍니다 나중에. 야, 진짜 잡주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20만 8천원에서 20만 3천원 5천원을 밀어버렸습니다. 야,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체크합니다. SK이노베이션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자, LGU 플러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GS홈쇼핑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무슨 기법? 외국인들 기관들 들어온 것만 딱 꼬랐다가 숟가락 꼽는 숟가락 기법. 외국인 안 들어오면 안 해. 닥터케이는 아시겠습니까? 셀트리온 외국인 들어온 거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 박살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래도 들고 가실래요? 알아서 하십시오. 외국인 연락이 파네요. 누가 힘이 더 세다? 기관 받아줍니다. 누가 힘이 더 세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힘더 세다. 1번. 아니야. 뭔 똥소리. 기관이 더 세다. 2번. 남겨보십시오. 외국인 더 셉니다. 외국인한테 붙어야 돼요.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버리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셀트리온 삼행제 다약세고 바이오 별로라 그랬습니다. 하루 올라간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 추세가 별로예요. 바이오가 이제 맛이 갔어요. 쉽게 말하면 할거 없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스하셔라. 작년에 좋았던 바이오는 이제 갔다. 없다. 그런 추세 없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미련 부리고 물타기 하시던가. 그럼 돈으로 떼어야 될 겁니다. LGU 플러스 가고 어저께 사사사 할때잘 들어갔으면 플러스권이고 우리 지우 선수는 또 플러스겠네. 야 여기서 들어갔거든. 그죠? NC소프트 양양아 쫄지 마라. 쫄지 마. 얘가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 봐. 쫙 뺐다가 팍 올리지. 지저분하게 올리고 있고 여기서 밑으로 대박겠는데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 밑으로 조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없다고 보여진다. 양양아 쫄지 마라. 양양아 풀베팅이라서 쫄리냐? 쫄지 마라. 양양아 오빠가 있다. 양양아 어저께 음봉 나왔다고 던졌다 그랬지? 잘했어. 그러나 다시 탔잖아. 된 거야. 양양아 이런 거 후회할 거 없어. 대박 깨지잖아. 밑으로 쳐지면 어떡해. 잘 던졌어. 그리고 다시 탔잖아. 다시 사 그랬어. 여기서. 그죠? 사 들어가면 되는 거야. 사실 돈만 있다면 여기 더 사도 되거든. 사실은. 근데 풀빵 아닙니까? 우리가 풀빵 다 질렀어요. 닥터케이 어저께. 전전이 30% 지르고 어저께 다 질렀습니다. 풀빵 승부 걸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장이 별로예요. 좀 시박시박합니다. 시박이 뭔가 하면 우리 유행어예요. 유행어. 참 우리 그게 있는 입장에서 인격이 있는 입장에서 진짜 욕은 못하겠고 조금 시박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버릴 수가 없다고요. 안 버리면 더 빠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버리면 이런 데서 던져야지 뭐 하셨습니까? 10만 4천원. 그죠? 이거 매도 시그널이다 아니다. 닥터 K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 목표치 임금만큼 오를 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장대 음봉으로 5일선 깨면 던지는 게 닥터 K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입니다. 안 던지면 올라갈 것 같아요. 노입니다. 노. 여기 이평선 전부 다 역배열로 다 꼬꾸라지고 있어요. 올라가도 튕겨내리고 올라가도 튕겨내리고 푹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이거 보십시오. 얼마가 빠졌는지 이 밑으로 안 빠질 것 같아요. 46,000원 재수 없으면 빠져요. 재수 없으면 빠진다고요. 자 여러분들 미련 부리고 계시죠? 안 던지고 있으면 안 던질수록 손해 나요. 여기서 분명히 안 좋다 그랬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박살났어요. 셀트리온도 여기 매도 시그널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던지라고 했어. 31만 원. 그 이후로 사라고 한적 있으면 셀트리온을 사라고 한적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알바생들 방송 전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알바생들 동원하세요. 사라 한적 있으면 제가 500만 원씩 드릴게요. 전부 다. 그죠? 1억이라 하니까 너무 현실성 없어가지고 사라 한적 없어요. 던지라고 그랬어. 던지라고. 알아서 던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빠지고 있네. 올라갈 것 같아요. 시세게 가봤자 자꾸 튕겨 내려온다고요. 여기 음봉 한번 보세요. 음봉. 이게 셀트리온 이게 시총 3위인데 이게 시총 3위의 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이딱 가려놓고 이거 좋습니까? 물어보세요. 셀트리온 딱 가려놓고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주식 할 만합니까? 물어보시라니까. 셀트리온이란 이야기 딱 하지 말고 가격 딱 치우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하면 바보네. 주식 할줄 모르네. 딱 이릅니다.
아닐 것 같아요? 물어보십시오. 이거 할 만하다 한 사람, 주식 못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이야기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풀빵 최고. 좀 쫄았지, 양양아. 쫄지 마라. 자, LGU 플러스 갑니다. LGU 플러스 가요. 추가 잘했으면 괜찮고. 양양아, GS 홈쇼핑도 들고 있어. 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렇게 안쫄 필요 없을 것 같고. NC소프트도 지켜보자. 좀 가볍다, 제가 움직이는 게. SK이노베이션 뭐 그만 하니까. 손절할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자, 아침에 좀 흔들 거라는 이야기까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심리를 제가 알거든요. 뭐 때문에 아는가 하면 제가 제 반대에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선물 옵션 할때제 반대에는 기관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 봐주는 거 없거든요. 제가 살든지 반대쪽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질 확률이 높다고요. 그러면 제 심리를 이용해서 반대편에 있는 기관 외국인들이 돈으로 조진다니까요. 이렇게 딱 폈잖아요. 아침에 손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갭 상승해 가지고 1분봉 볼까요? 갭 상승해 밀리잖아요. 자, 여기서 뭐 매도로 때렸으면 진작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잘못 때리거든요. 매도를 왜 미국이 그만큼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버나잇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야간장에 사서 미국 올라간다고 그죠? 선물 매수 포인트 포지션으로 넘어온 사람들 있죠. 여기서 다 털렸어요, 지금. 아이고야. 이런 시박하면서 전부 다 던졌다고요. 그러면서 하방으로 다시 잡거나 하면 올리면서 양방으로 깨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야, 계속 하락 지속인갑다 하고 상방 때렸던 거, 오버나잇 한 거, 이거 저점 깨지면서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일로 팍 빠질 때 매도 포지션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확 들어올리면 매수 들고 있던 게 맞았던 건데, 매도하면서, 손절하면서 손해보고, 매도 포지션 때렸던 거 다시 반동 나고 또 손해본다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이 어렵습니다. 그걸 갖고 놀아버립니다. 기관의 외국인이. 안 놀 것 같아요? 많이 당해봤어요. 그래서 잘 아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기로입니다. 여기를 안 깨야 돼요. 2000 다시 안 깨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들어 올려야 돼요. 기관 외국인의 의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거 보면 알수 있어요. 얘들이 밑으로 패대기 치고 싶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세게 박살 낼 겁니다. 밑으로. 그렇지 않고 달라들었던 아까 걔들, 자, 개인 콜 15억, 5억 더 늘었습니다. 이런 애들 좀 조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살짝 흔들다가 다시 강하게 들어 올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반등 좀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밑으로 푹 처지면 그냥 뭐 별로입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중국 잘 체크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소설을 쓰죠?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13년 동안에 선물 옵션 해봤습니다.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달님 계시죠? 달님, 보내겠습니다. 메일 보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드립니다. 일단 메일 보내고 말씀드릴게요. 메일 들어오면 들어왔다. 딱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 뭐, 딴거할거 없어요. 메일부터 빨리 보내겠습니다. 나중에 또 까먹어요. 왜? 하루라도 빨리 같이 하면서 케어하면 좋잖아요.
그죠? 답답한 마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하면 도움 될 겁니다. 돈 벌어드린다.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같이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돌아서 수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채팅방 인원들의 수준을 느껴보십시오. 다른 여타 돈 받고 카톡 하는 운영하는 데하고도 비교가 안될 겁니다, 아마. 왜? 걔들은 그냥 사업하라만 날려주고 끝이거든요. 자, 메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50만씩 받습니다. 그죠? 근데 전 무료예요. 무료인데 무료처럼 안 느끼실 겁니다. 끝내줄 겁니다, 아마. 제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저 포함해서, 다른 분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메일 보냈습니다. 메일 보냈고요. 자, 어떻게 들어오느냐. 카카오톡, 주고받는 카카오톡 있죠? 리스트. 그쪽에 딱 들어가면, 오기 누님 감사합니다. 2만원으로,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카카오톡 리스트 딱 열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거 있습니다. 동그라미. 오픈 채팅방 들어간 두 번째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두 번째 보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동그라미 있어요. 그거 누르고, 오픈 채팅방에서 닥터케이 치십시오. 그리고 닥터케이 치고 들어오면, 주식 방송은 닥터케이 TV 있고, 닥터케이 가족 수다방 있습니다. 둘다 들어오십시오. 비밀번호 날려드렸습니다. 들어와서는,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꼭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소개 해주시고 긴 소개 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성함, 나이, 사는 곳, 직업, 주부라고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주부가 가장 위대한 직업입니다. 전공, 그다음 투자금 규모 이런 걸 알려주셔야 더 확실한 팀이 돼요. 아시겠죠? 알았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이 또 밑으로 또 처지네요. 야, 안 쉬워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제가 시그널을 막 드리고 해서 그렇지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2번. 아니야. 같이 하니까 그나마 좀 마음 편하지. 혼자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1번. 솔직하게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같이 으쌰으쌰하고 그래도 자신감 있게 어쨌든 말을 날려주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이 편하지 혼자서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 진짜 많이 들어먹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합니다. 욕하시려면 하십시오. 왜? 제 사리사욕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책임하라고 저는 이야기 드렸고, 리딩 방송 아니고 채팅방 인원들 저하고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시겠다는 약속 받고 하는 이야기고, 나머지 방송 듣는 구독자들은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저는 리딩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모든 책임 본인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욕할 거 아닙니까? 에라이 뻥이다, 씨. 뭐 간다며. 가긴 개뿔 뭐가 하면서 욕할 거 아닙니까? 안 가면. 그죠? 그게 횟수가 자꾸 많이, 늘어나고 하면 이제 안 들어오시고 방송 안 들어오겠죠. 근데 잘 맞추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8, 90% 맞아요. 그죠? 깨질 땐 작게, 먹을 땐 비교적 많이. 그죠? 그렇게 하셔야 주식 잘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깨진다고요? 제가 바로 그냥 국민연금 이사장 백으로 바로 국민연금 제가 운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번도 안 깨지면요. 왜? 국민의 영웅이 될 건데 안 깨지는데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무료 방송합니까? 깨지는 폭 작게 벌 때는 그래도 적당히 벌어나가면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손절 안 하는 버릇들이시죠? 절대로 돈못 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돈못 번다고요. 손절 안 하면.
지가 이번 아닌가? 아, 웃겨. 아, 풀빵 때렸는데. 좀 가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2천만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2천만 깨면 별 무리 없다. 이 우상향 돌리는 거 보이시죠? 추세선. 여기 뭐라고요? 지지선. 그리고 여기 돌파된 고점 부위 있죠? 그죠? 여기 지지권입니다. 분봉 매매 많이 해봤던 사람들. 양양아, 여기 지지권이라는 거 보이지? 2003. 여기만 지키면 된다, 아이? 여기만 지키면 돼. 어떻게? 얘들이, 외국인들이 졸라 겁줄 거거든. 상방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야, 갈것 같아? 북 죽이면서 여기 살짝 터치할 수 있어. 그러고 잽싸게 돌려올리면 우리는 걱정 안 하면 된다. 알겠다, 양양아. 알겠으면 7번. 여기까지 딱 위협한 척 하다가 딱 들어올리면 된다고. 그러면 안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2천 안 깨면 된다고요. 추세상 지지권이고 여기가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나머지 종목들 뭐 그만 해요. 뭐 걱정할 정도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22만 원 안 깨야 돼요. 그러니까 22만 원. 이해되십니까? 별들이 속은 테는 홍콩의 밤거리 별 22만 원 안 깨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여기 위에 23만 원잘 돌파해야 돼요. 뭐 추세상 저항권 아닙니까? 이런 뭐 셀트리온은 추세상 지지 저항 다 무시하고 막지 마음대로 올라간답니까? No!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셀트리온 들고 있으면 잘갈것 같아. 그런 착각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다 무시하고 가는 주식 없어요. 뭐, 자사주사가 방어한다. 좋은 이야기는 맞습니다. 걔들보다 힘도 센 공매도나 매도 때린 애들 힘도 세면 지는 거예요.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방어한다고 100% 방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자사주 사가지고 방어한다는 게 좋은 내용은 맞아요. 근데 그게 방어가 돼야 방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요새는 밑으로 꼽는 좀 많이 줄었네. 왜? 셀트리온 열나이 빠지거든. 쬐매 오르면요. 밑으로 꼽습니다. 손가락. 에이구, 뭐안 빠진다. 이거겠지. 얘들아, YS, 오래간만에 한번 불러보네. YS, and, YJS, 어? 이름도 비슷하네. 아직도 얌얌얌 맛있습니까? 아직도 끼워 맞추기입니까? 아직도 올라갑니까? 박살나고 있죠? 댓글 같은 거 함부로 달지 마세요. 남한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한테 태클 걸었던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셀트리온 잘 가고 있어요? 개 작살났는데? 아직도 달달합니까? 남한테 댓글 함부로 달지 말라고. 째진 입이라고. 무료로 목 아파가면서 잠안 자가면서 새벽 내도록 긴장해가면서 안할것 같아요. 잠 하나도 못 자요. 여러분들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제말 듣고 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적인 책임 없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담되는 자리인 줄 아세요? 근데 격려해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댓글 시잘데기 없는 거 날립니까? 한번 더 날려봐.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해봐. 방송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 개뿔도 그런 말만 할줄 알지 하도 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말못 듣게 한다 그럽디다 저보고. 못 듣게 할때못 듣게 해요. 왜? 무조건 좋게 하면 그게 바보지 등신이지 그게 뭐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안 그래요. 못된 놈한테 못되게 합니다. 더 못되게 합니다. 제가 아주 못됐어요, 사실. 착한 사람한테는 되게 있는 거 없는 거다 착하게 더 해줍니다. 왜? 불쌍하고 착한 사람들 도와줘야죠. 그죠? 못된 새끼들은 조집니다. 목숨 걸고. 제 돈이 손해가 가더라도 조져요. 시간 손해가도. 그래야 다음부터 안 까불거든.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안 그러거든. 가만 내비두면요.
난삼한테 계속 그지랄합니다. 얘들아, 안티 보고 있잖아 지금. 댓글 한번 남겨봐. 싫어요 2개 올라왔네. 그래, 계속 눌러라. 더 눌러봐. 그런다고 니 속이 풀리냐? 어? 빠진 셀트리온이 올라가냐? 됐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요. 보고 있는 거다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들으려고. 자, 중요한 지점이 여기라 했습니다. 여기 안 깨야 돼요. 자, 외국인이 자꾸 패대기 쳐요. 그죠? 그죠? 그나마 기관이 선물 붙잡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콜 옵션 늘어나고 있죠? 콜 옵션 늘어나면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빠진다 그랬어요. 올라간지 내려간지 볼게요. 콜 옵션 샀지 않습니까? 주식 빠지죠? 그죠? 조금 던지니까 반등하려고 그러죠? 주식 쌍처우 탈출 팁 11. 개인이 콜 옵션 사면 안 간다고요, 지수. 안 가잖아요. 그죠? 틀렸습니까? 선물. 개인, 외국인이 우리나라 지수 98% 이상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외국인 패대기 치니까 주식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어요. 야, 그런 거 뭐, 개뿔 뭐 이야기해. 여러분들 옛날 보셨습니까? 이런 거. 선물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외국인 사는지, 콜 옵션 사는지 보셨습니까? 안 보셨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팁으로 삼으시면 돼요. NC 주매요. 잠깐만요. NC 소프트. 시장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제가 그 포지션 대충 알아요. 대충 알고, 자, 전략을, 이게 돌파하면 올라가거든요.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를 안 깨고 있죠? 한번 바다닥 했다가 여기도 보면 바다닥 밑으로 제꼈다가 대박 올리죠? 자, 한 두세 번 나눠 산다 생각하세요. 초기 매수한 사람들 말고 신규 매수는 별로입니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너무 물량 많이 실지 마세요. 추가할 물량에 3분의 1을 나눠서 여기 인근에서 한번 사고, 그 다음에 여기 쳐져도, 여기 쳐지면 들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거는. 근데 이게 올라갈 것 같긴 같아요. 일단은 조금 사세요. 여기 조금 사고,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물량 조금씩 줄이세요. 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죠? 플러스를 끌어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처지면 약간만 줄이세요. 약간만. 그리고 반등 올라오면 또 다시 사 넣으면 되니까. 야, 그럼 중간에 씩 끊은 거, 손절한 거, 이런 거는 그럼 손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매매가 제대로 된 매매 하나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위험 관리할 때 위험 관리 해주고, 다시 올라갈 땐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 해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겁내가지고 못 샀으면 이만큼 못 먹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 할때또 추가 매수하고, 끊어낼 땐 끊어내고, 그게 잘하는 매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약간 추가하세요. 그리고 올라가다 눌리주는데 또 반등하려면 또 추가. 한세번 나눠서 추가하시고, 밑에 좀 깨지는, 강하게 깨진다 싶으면 조금 줄여 나가시라. 오기. 그렇게 하세요. 아니다. 올라 탔을 때 추매했다. 어디? 여기 올라탈 때? 저는 여기서 사라 그랬는데. 포트폴리오 한번 볼게요.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더 올려주세요. 지금. 일단 사놓고. 자, LGU 플러스. 자, 기관 외국인 체크합니다. 이제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 이 뭡니까? SK 이노베이션 좀 처지네요. 자, 그래도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20만 3천원. 여기 지지될 겁니다. 지지될 가능성 높아요. 여기 깨지면, 비중 줄이십시오. 오늘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LGU 플러스. 일단 상승 추세 전환 해냈어요. 아직 홀딩.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NC 소프트. 여기 지지할 가능성 있어요.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하라 그랬어요.
문제 없고 밑으로 처지면 조금씩 줄여 나가시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하면 여기 인근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지저스 홈쇼핑 좀 빠지는데 좀 버텨볼랍니다. 얘는 가벼워서 빠진 척하다 또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좀 버텨보겠습니다. 19만 원 정도 깨지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9만 원 손실폭 좀 있을 수 있어요. 한 5% 정도 손실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여러분들 혼자 할때5% 이상 안 깨져본 적 없습니까? 저하고 할 때는 5% 깨지면 그게 크게 느껴지시면 앞으로 저하고 같이 안 하시면 돼요. 제 생각 본인이 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잘 지켜야 돼. 2000. 지지선 잘 지킨지 여부 보시고, 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세 내지는 선물 하방으로 더 이상 안 때리고 땡겨 올리면서 개인이 매도로 여기 매도폭 늘어나면서 들어올리면서 크로스 돼야 된다. 콜옵션 자꾸 늘어나면 지수 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 오늘 매도 넣었는데 별로입니다. 외국 기관은 매도 계속 넣을 것 같아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의 특징이 보면 아침에 그냥 매도 포지션을 딱 잡으면 거의 매도로 제가 거의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아직까지 매도폭이 크지 않으니까 자, 장 중반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지금 10시 반 중국도 열려야 되고 상당히 아직까지 변동성 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긴장하셔야 돼요. 그 중국이 반등세가 나온다든지 하면서 좀 돌아서는 게 보이는 걸 확인하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올지 여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여기 코스닥도 지지하고 있어요. 코스피도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2000. 2000. 여기. 2003입니까?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2005 정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뭐 수익은 못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실망할 정도는 아니다. 장이 조금 턴하면 수익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자, 잘 지켜보시고 장중에 만약에 급락 나오거나 하면 알아서 잘 대처들 하십시오. 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아침 무료 방송 아침 8시 40분부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중 방송, 요새 장중 방송을 개인 사정상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개인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면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그 다음에 장중 스팟, 그리고 장 마치고 셀트리온 삼행제까지,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운영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시다 그럼 반드시 구독 좀 누르시고 종 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튜브가 개긴 거 빼고는 알림 다 갑니다. 오늘 오기 누님 2만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후원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방송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요. 후원해주시면 또 힘이 나겠죠.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지인들에게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 SNS 한번 날렸다고 그만 날리지 마시고요. 자주 날려주십시오. 그러면 못 봤던 패친들이나 이런 분들 보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하루에 한 4천 원 벌고 있습니다. 방송 이렇게 많이 하는데 4천 밖에 못 벌어요. 그죠? 광고 나올 때 열중 쉬었다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눈 네, 닥!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